요즘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해 동안 실버타운들을 다녀보니까 마음이 다 변했어요. 오늘은 동마가 가고 싶은, 그래서 여성분들이면 꼭 여기를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다섯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공빠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가고 싶은 실버타운을 보시고 싶다면 여기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마님이 가고 싶은 실버타운, 네, 첫 번째는 어디인가요? 네, 공빠님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부산에 있습니다. 아, VL 라오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공빠님 서울 토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부산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갈 수 있겠네요. 네, 부산에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건설 현장을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아, 건축물로 진짜 예술품 하나 탄생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엄청 기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운대에서도 아주 가깝고요. 맛집들도 많고, 그 용궁사도 저희가 좋아하는 절이잖아요. 네. 그 바닷가에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런 절도 가까워요. 네. 차로 뭐 금방이에요. 주변에 가볼 곳, 먹어볼 곳, 뭐 이럴 곳들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말 몇 년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은 부산에서, 부산에서는 VL 라오에서 거점으로 해서 부산, 경남, 남해안을 전부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공빠님 벌써 넘어오셨죠? 뭐 아는 지인들이나 또 우리 애들이 놀러와도 갈 곳이 정말 많지 않아요? 많죠. 거기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테마파크도 있고, 네, 아울렛도 있고요, 이케아도 있고, 바로 길 건너 있잖아요. 네. 네, 누가 와도 주변에 관광도 좀 시켜주고 맛집도 데려가주고 또 뭘 원하니 해서 또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번에는 공빠님 다시 경기도로 오려고요. 네, 제가 지금 좀 미니멀리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한 물건들이 많아서 다시 화려한 액티브 시니어일 때 살면서 더 멋지게 내 삶을 만들 수 있는 의왕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서론이 엄청 기셨습니다, 지금. 네. 백운호수 나오기까지. 네네네. 아, 이곳은 이제 내년에 오픈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교통도 차를 갖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뭐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 의외로 또 고속도로 이용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네. 위치가 아주 희한한 곳에 있습니다. 네. 평촌, 신도시, 판교, 과천. 뭐 완전히 한 중간이죠. 뺑 둘러싸여 있어요. 수원도 가깝고. 네. 그 거기를 저희가 지금 살면서도 거기 맛집이라든가 타임빌라스라든가 이런 곳을 자주 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잘 알거든요. 정말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백운호수만 뭐 산책해도 계절별로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곳은 실버타운, 프리실버타운, 뭐 오피스텔이 프리실버타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버타운의 커뮤니티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60이 안 되더라도, 네, 가서 살아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네, 호텔식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뭐 나이가 좀 많으셔서 실버타운 안 되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딸 말이 엄마 아빠 거기서 살면 나는 오피스텔에서 살아야지 그러더라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들하고도 같이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이 커뮤니티가 또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실버타운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 될 것 같아요. 수영장도 물론 있고요. 아주 아주 기대가 되고요. 아침에 멋지게 선큰 가든으로 내려온 햇빛을 딱 받으면서 멋지게 요가하고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또 딱 받으면서 밥 먹고 나서는 뭐 도서관에도 좀 갔다가 그리고 또 수영도 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가면 좋을 만한 실버타운 세 번째. 바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원 속 궁전입니다. 이곳에는 살아봐서 장단점을 잘 알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네. 공마님이 지난번에 단점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던데, 네, 장점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면서. 단점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공마님. 여기도 단점이 살아보니까 또 아주 이런 깨알 팁들이 있는 것처럼 단점도 있어요.
여기는 분양형 실버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원서 궁전에 살 때는 지금은 이렇게 새를 살지만 진짜 내가 와서 살겠다 그럴 때는 제가 집을 사겠죠. 네. 네, 그럼 인테리어를 다 해야죠. 네. 네, 이곳이 조금 약간 환기가 좀 약하다? 이런 건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문이 좀 작고 완전히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인테리어를 한다. 그럼 이제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내 식으로 맞게 이렇게 좀 개조해가지고 살면 여기는 그럼 너무나 장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알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입지죠. 입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가성비예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직원분들이 정말 너무 이게 친근하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살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가 많이 지금 알아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너무 좀 익숙해지고 좀 살고 싶어요.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옆 건물이 분당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 피트니스 이런 곳들을 다 이용하기도 너무 쉽고 또 지역 주민들까지도 같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기가 있잖아요. 우리 피트니스 밤에 맨날 하면은 그거 하고 이제 탁구 칠 때 지역 주민들 만나갖고 지금 친구 됐어요. 막 서로 가르쳐 주시고 난리예요. 그리고 유튜브 본다고 막 얘기하시고 막 아우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좋은 입지에서 그렇게 정감 있게 살면서 또 수영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 네, 아주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어느 곳입니까? 건대 입구역에 있는 더 클래식 500입니다. 오, 여기는 좀 센데? 그렇지만 공파님, 우리가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파TV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네. 더 클래식 500에 가서 살아볼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곳은 저는 오래 살 자신은 좀 없고요, 사실은. 근데 아, 꼭 살아봐야겠다. 내가 1, 2년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름에 휴가 때 저희가 3일을 호캉스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대에 있고 더 클래식 500에 살고 싶을지 안 살고 싶을지 3일 동안 생활해보자 이렇게 하고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빠졌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더 클래식 500에 빠졌습니다. 아, 이 여기가 입지가 진짜 이게 천의 입지구나. 정문을 딱 나왔는데 전철역이야. 정문을 나왔는데 버스가 딱 앞에 서고 바로 옆에 백화점이고 네, 1층에 카페만 네다섯 곳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3일 동안 있는 동안 여러 사람 만났잖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 만나고 부르고 이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면서 생활하기가 제일 끝내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전철 중에서 2호선을 그냥 최고로 치죠. 2호선으로 망 가는 데 없이 다 보니까 네. 강남 가기 좋고 종로 중심가로 가기도 좋고 여기는 그냥 서울에서 교통 가장 좋은 호텔에서 산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주택 자체가 호텔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20층까지는 호텔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직접 잡으면 되고 또 단일 평형 55평, 실평수로 40평. 아, 이곳은 미니멀 라이프를 할 필요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곳이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낌상 그리고 이제 관계자분들한테도 이렇게 건너 건너 들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럴 필요를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기존에 어울리시던 그 커뮤니티를 그대로 하고 동호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그냥 뭐 음악회 한다 그러면 가서 좀 뭐 놀아주고 또 뭐 한다 그러면은 가서 한번 참관해주고 그냥 이 정도지 뭐 이렇게 동호회가 막 있고 막 엄청나게 막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시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집에서 산다. 네. 말 그대로 네.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과 인프라 이런 걸 누린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도심형에는 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생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클래식 500에서는 꼭 한번 살아보게요. 좀 분발해 주세요, 분발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디인가요? 네. 여기도 제가 액티브 시니어일 때 가고 싶은 곳인데요. 가평에 있는 청신 빌리지입니다. 의외로 이곳을 여성 시녀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의 어떤 정서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서울에서 가깝죠. 그리고 전원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언제나 다시 도심 속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 그냥 엠버스 한 번만 타면 또 바로 백화점까지 네.
또 단번에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묘한 또 안정감이 있어요. 의외로 그 잠실역과 오호가 비하기가 아주 편하죠. 그리고 가평, 청평 이렇게 네. 예쁜 동네 아시잖아요. 네.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또 전원 속에서 그 재미있는 액티비티들도 할 것들도 많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예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가면 파크골프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파크골프 때문에 이곳을 딱 집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가 만났었죠.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이러시는 분들 만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곳이 각자 농장을 해준다든가 또 꽃밭을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여성의 그 취향을 알아. 이쪽이. 네. 그래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이고요. 네, 어떠셨나요? 저뿐이 아니라 여성 시니어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다섯 곳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실버타운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가고 싶은 그런 다섯 곳입니다. 공관님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리스트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저희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